주어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용되지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자기 측근들의 비리를 바꾸거나 특정 정치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그들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제가 오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5년짜리들이 너무 건방져. 무서운 줄을 몰라. 얼마나 검사가 무서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차이를 모르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 뽑은 직접 뽑은 모습 직접 뽑은 일꾼이 둘째요. 그들로부터 다시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셋째입니다. 그런데 이 임명받은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되고 선출된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복종할 생각이 없이 국민을 협박하거나 임명된 권력이 선출 권력에 저항하고 협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치보복 자, 잠깐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씩 양보합시다. 네. 자, 여러분. 정치가 보복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보복하고 정치 보복을 핑계로 범죄를 은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하지만 아무 죄 혐의도 없는데 아무데나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있는지 뒤져보겠다. 이런 게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지금 이 순간에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정치 보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국내적 위기, 국제적 위기, 유위기, 디지털 전환, 우리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5년의 시간은 짧고 국가 역량과 인재는 한계가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조차도 못할 상황인데 과거를 뒤져서 복수를 하고 어느 정치를 괴멸시키고 국회의원 40명, 100명 반드시 감옥 보내서 특정 정당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능합니다. 정치 보복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일하기에도 바쁩니다. 여러분 미래로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과 함께 가시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 위에서 포말들이 많이 역류를 해도 큰 흐름 자체는 바로 국민이 정합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자녀들의 인간다운 삶과 희망 있는 기회 넘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요? 네!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이웃과 손잡고 총력을 다해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